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1.15 새로운 스냅샷,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나와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엄청나게 새로운 게 추가됐다기보단 기존에 있던 요소를 조금씩 바꿔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벌에 대한 게 바뀌었는데, 벌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 약간 물을 무서워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동물이나 기존에 있던 벌도 막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물속 안에 있었을 때.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물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벌이 나오지 못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죽겠죠. 자, 이렇게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크 유저들이 이거 뭔가 벌이 물속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꾼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긴 한데, 옛날에 앵무새가 완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앵무새한테 쿠키를 먹어서 교배를 시켰었어요. 이 쿠키가 아무래도 마크 쪽에서도 좀 골칫거릴 것 같아. 쿠키라는 게 있는데 정작 이 쿠키가 진짜 배고픔도 거의 안 차고 거의 쓸데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쓸데가 없어서 아마 그래서 앵무새한테 먹이는 교배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방금 줬던 것처럼 죽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냐면 쿠키를 먹으면 죽는 걸로, 실제로 그 앵무새가 초콜릿을 먹으면 그 안 좋대 앵무새한테. 그래서 유저들이 이러면 안 돼, 이거 앵무새한테 쿠키 먹고 그러면 안 되라고 해가지고 마크 제작자들이 그 의견을 듣고 그거를 수정을 해서 씨앗을 먹여야만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는 걸 바뀌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쿠키를 먹으면 죽는 걸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꿀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그런 거가 아마 약간 만화, 내가 솔직히 난 벌이 물을 싫어하고 막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벌을 쏘이거나 벌한테 도망쳐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화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벌집을 건드렸는데 그 벌집을 피해서 물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나만 이런 만화 본 거 아니겠지? 이런 게 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벌이 방금 전에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비가 오게 되면 약간 비를 피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무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저 지금 좀 빠르게 흩어지는 게 약간 보이죠? 원래는 딱 그 소환이 됐을 때 약간 꽃들을 어떻게든 채집하려고 하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꽃들 채집도 안 했어요. 채집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약간 피하죠. 벌집을 조금 붙여줘야 약간 좀 더 잘 피할 것 같아요. 꿀벌 동기? 아, 벌은 그냥 벌이 아니라 꿀벌이라고 하고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꿀을 조금 생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꽃 채집은 확실히 안 하는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를 맞았다고 해서 죽진 않네, 다행히. 어? 이게 있어서 이번에 꿀을 채집하는 것 같다? 없으면? 이 비도 약간 피하는 모션을 제가 봤었는데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비 피하는 거는. 맞는데 안 되는 걸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궁금했냐면, 방금 만화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근데 벌이 이런 식으로 하고 벌을 때리면 저를 다 때리려고 오잖아요. 그리고 찌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혹시 내가 이렇게 벌을 한 대 때리고 공격당하기 전에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벌이 과연 쫓아 들어올지 아니면 쫓아 들어오지 못할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졌어. 만약에 쫓아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눈이 빨개지고 나를 어떻게든 공격할 때까지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약간 그 화난구가 풀리는 그런 걸로 됐으면 되게 좋을 거,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방금 한 마리는 공격하느라 내려왔던 것 같은데, 오, 들어오진 못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과연 언제까지 있을지 한번 봐볼까? 저는 수중호흡이랑 야간치를 미리 걸어놨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뭔가 어그로를 풀리게 하려면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죽은 것 같다? 물에 아까 전에 닿아있으면 죽었잖아, 잠겨있으면. 그래서 혹시 나를 때리기 위해서 물 쪽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면 죽는 거 아니야? 흩어졌다! 어? 흩어졌어요. 올라가 볼까요? 눈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오, 괜찮아졌어. 헐, 원래 이랬나? 이걸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 이전 버전에서 내가 공격당하다가 도망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사실 도망가기도 너무 힘들고 도망가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일단은 어그로가 풀렸습니다. 저를 때릴 생각이 1도 없어요. 오호, 어? 그러면 원래 벌집을 공격해서 벌집을 캐려고 하면 벌들이 저를 공격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그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봐요? 애들 못 봐서 그런가? 얘들아 나 이거 벌집 캔다? 짠? 벌집 캔다? 지금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거든요? 자, 한 번만 전부 다시 모집할 순 없으니까 여기다 꿀벌을 다시 소환해볼게요. 소환하고 이게 더 이득적이긴 하죠. 자고 했어. 눈 변했죠, 눈 변했죠, 눈 변했죠. 으아! 한 번 맞았다. 때는 어쩔 수 없고 눈 변했고, 방금 전에가 약간 시간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시야에서 많이 사라져서인지까지 확인해봅시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바로 터지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아니 아니야, 눈 빨개. 약간 시간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있었나 봐. 뭐라 풀리냐? 지금 눈 빨개? 오, 풀렸어. 크, 오, 좋은데? 그리고 또 다음 거는 사실 이제 말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좀 많은데, 일단 벌이 지금 이렇게 소환이 됐던 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좀 희귀해졌대요. 기존에는 조금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기존에 약간 여기 하나 있으면 저도 야생에 찾아봤었는데 여기 정도 하나 더 있고 약간 한 3개 정도? 평지 기준으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게 희귀해지면서 아마도 좀 적게 나온다는 것 같지만 이걸 확실하게 확인할 방도가 없어서. 진짜 희귀해지긴 희귀해졌나 본데? 이게 내가 저번에 깻모로 키워봤었는데, 이거 제가 야생 영상이 있거든요? 깻모로 키워봤었는데 잘 나왔어. 되게 잘 나왔었는데 아니 안 나와요. 지금 나무를 엄청 많이 키웠는데 이거에서 그 나무 키우는 거에서 없어졌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원래 마크 약간 번역 같은 게 당연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원래 번역되어 있던 묘목들이 번역이 날라갔어. 영어가 됐어. 이거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 지금 오류인 것 같아 느낌상. 아니면 패치를 했거나. 이거는 아니면 셋 중 하나야. 패치를 해서 안 나오겠다. 둘, 오류다. 셋, 내가 우리 더럽게 없다. 나무를 이만큼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 진짜 어려워졌다는 것만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그럼 이제 별 관련 소식은 거의 끝났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마크 공식 트위터예요. 마크 쪽에서 진짜 확실히 있는 정보 사이트인데, 이쪽 사이트에서 만약에 벌이 바지를 입는다면 어디에 입는 게 좋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투표도 하고 있어. 투표도 하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있는 거는 그 다리 6개 전부 다 해가지고 아래쪽에 입을지, 그리고 다음 거는 다리 2개만 해가지고 이렇게 벌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만 입을지, 그리고 앞에 거 다시 이렇게 아래까지 입을지였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면 저는 2번이요. 2번이긴 한데 이런 투표를 왜 받을까? 설마 벌한테 바지를 입힐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바뀐 거는, 이거는 확인해 볼 수가 거의 없던데, 이렇게 벌집을 이런 식으로 유리를 막아두면, 그러니까 앞에 공간이 없으면 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전에 난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잠깐 참고해줘요. 저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요. 벌 관련은 끝났고, 또 하나 업데이트가 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주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게, 혹시 이게 1.15가 아니라 1.14의 약간 패치인가? 그 벌은 1.14에서 추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한 건가 했는데, 확실히 찾아보니까 1.15의 패치인데, 주민 관련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역시도 추가하는 것 같아요. 주민 관련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조금 나쁜 게 바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딱 주민 마을에 왔어. 근데 나 침대 자야 돼. 근데 이미 자고 있는 주민이 있게 되면 그 침대에서 누가 자고 있다고 뜨거든요. 원래는 누군가 자고 있으면 떠가지고 그 침대가 자고 있던 주민을 치우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침대를 부시고 이렇게 잤었어요. 근데 이게 패치가 돼서 얘가 자고 있으면 우클릭을 누르면 나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오히려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재밌긴 재밌거든. 그러니까 자던 얘를 깨워서 나오라고 하는 거라서
재밌긴 재밌어. 좀 웃기고. 근데 기존에 뭔가 주민이 플레이어처럼 자고 있습니다 이런 게 뜨니까 약간 재밌었단 말이야. 그리고 깨우지 않아도 침대를 부시면 잠을 잘 수 있었었기 때문에 자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었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 경우가 좀 저는 좋은 패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웃기긴 해요. 자던 애를 이렇게 치워버리니까 확실히 웃기긴 한 것 같아. 자, 이렇게까지가 19W35A의 이번에 스냅샷,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 예정된 거의 내역이었는데요. 일단 업데이트 내역은 진짜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렸고 조금만 약간 예측 같은 거 조금만 오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엄청난 거를 예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댓글을 보다가 제가 저번 회차의 영상에서 약간 업데이트 예상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좀 재미난 게 있더라고. 그 마크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약간 제목 같은 걸 내요. 안 낼 때도 있는데 부제라고 하나요? 부제 같은 걸 내는데 그런 거를 맞춰보는 시간으로 하는 게 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부제가 저번 업데이트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주민과 약탈이라고 해가지고 약탈자가 나오고 주민들이 싹 다 바뀌는 그런 업데이트가 나왔었고 이게 거의 완전 초창기 때부터 있었어요. 마인크래프트 정식 업데이트가 될 때부터 부재 같은 게 애초에 있었단 말이야. 이게 1.0,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원래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낮은 버전 때도 있었었는데 아예 마인크래프트 정식 오픈했을 때 1.0 때 모험 업데이트라 해가지고 정말 마크가 정식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됐었고 이거 말고도 뭐 타이포는 써있지 않지만 뭐 어느 쪽은 탐험 업데이트, 어느 쪽은 전투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수생 업데이트, 알록달록 업데이트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0부터는 바로 있다가 1.1, 1.2, 1.3까지는 잠깐 이런 타이틀이 없었었는데 1.4 이후, 그러니까 지금 1.15잖아요? 이게 사이 동안 4부터 15까지 그런 진짜 수사 차이 동안 업데이트 하면서 모두 다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목을 유추해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정말 간단한 업데이트도 이름을 다 붙였었거든. 레드스톤이 나왔을 때도 레드스톤 업데이트라고 그랬고 북극검이 나왔을 때가 1.10인가? 1.1, 1.8인가? 1.10 맞네요. 1.10이네요. 1.10 나왔을 때도 그냥 북극 업데이트가 아니라 방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도 했었어가지고 예측을 좀 해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예측할게요. 저번 업데이트 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차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업데이트 예상 영상을 꼭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부터는 만약에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 혹시 꺼도 돼요. 하지만 재밌겠죠? 하지만 재밌겠죠? 일단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새로운 차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더월드랑 그리고 엔더월드처럼 아예 새로... 애매한데? 아무튼 아예 새로운 차원이 나온다면 뉴 디멘션, 영어로 뉴 디멘션, 새로운 차원, 새로운 차원이라고 하는 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저는 그 차원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옥은 아예 싹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옥 자체는. 그래서 뉴 네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뉴만 붙이네. 근데 진짜 뉴 같은 식이 되게 많았어. 아 지금 다시 보니까 눈은 없네요. 아 눈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했던 적이 있어서 아 그치 바다도 아쿠아틱 업데이트라고 돼 있을 뿐이지 약간 용어가 아쿠아틱 바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 따지고 보면 뉴 오션이잖아요. 새로운 바다잖아. 그러니까 약간 지옥도 뉴라고만 안 쓰고 그러니까 네더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댓글을 보고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건데 만약에 진짜 모든 디멘션이 진짜 다 안 나올 수도 있어. 마크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자기네가 골라달라 해놓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애니멀이라고 해서 나올 것 같긴 해요. 애니멀 아니면 파충류가 영어로 뭐지? Reptiles. 동물과 파충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악어나 곰이 나올 경우긴 한데 이미 타조, 흰개미, 미어캣 등등의 동물이 추가될 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 꿀벌도 추가가 됐고 다른 곰이랑 파충류가 추가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쉽게 얘기하면 좀 추측이에요. 아직까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마크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투표도 받고 있는 것도 물론 제가 받고 오늘 있지만 이렇게 슬랩샷이 나오지 않거든요. 약간 우리 이런 거 만들 거다, 너를 투표해줘라, 우리 이런 거 어때라고 마인콘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맞는데 그러니까 아예 슬랩샷이 나오지 않는데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일주일 뒤에 업데이트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이제 업데이트 예상 진짜 그만하려고요. 왜냐면 예상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나와버리니까 예상이 틀리고 예상을 할 필요가 없어. 나오고 있어. 원래는 저번 회차에 끊는다고 했지만 저번 회차에 댓글에 그런 게 좀 재밌었어가지고 이 제목 맞추는 것까지만 해봤고요. 이제는 정말 정식 업데이트 된 것들만 가능하면 가져오도록 합시다. 정말 갑작스럽게 제가 무슨 소식을 들어서 그거가 아닌 이상 안 할게요. 예상 안 할게요. 왜냐면 헷갈릴 것 같아. 나도 약간 헷갈리거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